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 아침에 저희 PD님들과 함께 차 두 대를 가지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90 차량과 벤츠 마이바흐 차량입니다. 이 두 대는 각각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 뭐냐? 각 브랜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대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고 또 뒷자리에도 앉아보고 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차량들의 특징이 파워트레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잘 섭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잘 돌아요. 때문에 뭐 이 차가 얼만큼 빠르고 얼마나 코너에서 강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이 차를 소유를 했을 때 사실 차값이 비싸잖아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1억 2천만 원 정도 옵션 포함하면 그 정도 가량 금액이 들고요. 벤츠 마이바흐 S500 차량입니다. 구형인데 이 차량은 차량 가격이 약 2억 3천, 2억 4천이에요. 정확하게 절반 가격입니다. 뭐 사실 타봐야 알겠죠, 두 배만큼 좋은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녀석은 신형이고요, 이 녀석은 구형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신형이 인증이 안 나고 있어요. 마이바흐 신형 차량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차량이 안 나와요. 이미 연식도 바뀌었고 벌써 받기로 한 지가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이 녀석이 인증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날개 돋친 듯 잘 팔릴 것 같은데 과연 진짜 이 둘이 비교할 만한 차량인지 보겠습니다. 아, 앞서서 제가 차량 비교를 좀 몇 대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비교가 되냐, 차량 가격을 맞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오너 입장에서 차량을 비교합니다. 이 두 차량은 비교 차량이 맞아요. 왜냐면은 운전할 수 있고요, 넓고요, 엔진도 가장 높은 사양이고요, 브랜드에서 최고로 치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상관없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우선 외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외관입니다. 기존의 EQ900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헥사고날 그릴이라 그러나요, 이거? 뭔가 약간 저는 드래곤볼의 그 나쁜 놈 누구죠? 셀이 연상되는 듯한 약간 그 느낌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드래곤볼의 셀이 연상되는 그런 약간 그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센서 존재되고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헤드램프는 약간 헤드라이트는 볼보 느낌도 약간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예쁜데? 화려한데? 약간 이런 인상을 줍니다. 벤츠 전면부는 노멀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형은 이미 독일에서 나왔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그릴이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었죠, 마이바흐. 그리고 이 본넷도 투톤 본넷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증이 안 나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계약했다가 취소를 한 상태고요. 그냥 벤츠는 이제 익숙해요. S클래스 나왔을 당시 이미 한 5년 전이고 너무나 예뻤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아, 이건 그냥 벤츠다. 그리고 심지어 C클래스, E클래스도 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좀 진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부 가볼게요. 확실히 뒷자리를 탈 수 있는 쇼퍼 드리븐 차량답게 이 뒷자리가 굉장히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유리창에 보일 수 있어요.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라고 해서 썬팅을 안 한 상태거든요. 틴팅을 안 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검고 앞유리창 크기보다 뒷유리창 크기가 거의 한 1.5배 정도 커요.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벤트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넣어놨습니다. 다음 휠을 보겠습니다. 휠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좀 화려하다 못해 좀 too much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인상적인데 제 눈에는 약간 벌집 삼겹살이 떠오르는 약간 그런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마이바흐의 측면부로 갈게요. 이 녀석은 S500 마이바흐다 보니까 휠은 그냥 평범해요. 더 특별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세차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휠이고 분진도 꽤 많이 나옵니다. 측면에서는 마이바흐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예요. 크롬.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일반적인 S클래스 롱바디랑은 좀 차별화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이바흐라는 로고가 박혀있죠. 제네시스 G90 후면부입니다. 제네시스 G90의 후면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제네시스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링컨이라는 브랜드랑 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모델인데, 특징적으로 이 차는 약간 미국을 겨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겠죠. 세련되긴 했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마이바흐의 후면부입니다. 마이바흐의 후면부는 S클래스랑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다만 마이바흐라는 이 특징적인 포인트, 그리고 조금은 약간 볼륨감 있는
범퍼 이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냥 S클래스예요 이 녀석은. 외관상 측면에 크롬 몰딩을 빼고 긴 거 빼고는 외관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아, 날씨 진짜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스웩을 맡고 있어요. 스웩? 네. 스웩? 스웩 아니죠? 스웩 아니고 스웩 스웩을 매일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간 해독 물질을 매일매일 주입해주고 있죠. 아무튼 여담이고요. 지금 현재 G90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 지금 돌길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진동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어 옵니다. 거르는 거를 완벽하게 걸러버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느 정도 주는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고급차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차감이 어떻게 이 운전자에게 혹은 뒷자리 동승자에게 전달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타보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 EQ900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실내 구성은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저는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공기정화 버튼 자주 눌렀습니다. 요새 타면서 미세먼지 좀 넘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너무 심해요 미세먼지. 그래서 자주 눌렀어요. 나무 모양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들이 다 뭐랄까 잘 배열돼 있어요. 끼리끼리 구성에 맞게끔. 솔직히 BM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전 아우디는 안 타니까 버튼들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 요새. 여기 보면은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쭉쭉쭉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기타 이제 뭐 마이바우나 BMW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너무 많아. 뭐 주행 보조, 뭐 경고 음량 시점, 뭐 스마트 크루즈, 드라이브 모드도 이제 커스텀에 들어가면 파워트레인,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서스펜션, AWD 다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저는 컴포트로 탈 거예요. 이 차 뭐 스포츠 주행하라고 만든 차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차량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잘 서고 얼마나 잘 돌고 그냥 그 제네시스에서 가장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서고 가장 잘 돌아요. 물론 차 크기를 어느 정도 감안은 하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값은 굉장히 나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꿀렁임은 좀 있는데 그 꿀렁임이 기분 나쁜 꿀렁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꿀렁임이에요. 이 차량은 3.3 트윈터보 차량이고요. 마력은 370마력 그리고 토크는 한 52 정도. 아무래도 이제 차량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시원하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고속까지는 쭉쭉 뻗어줍니다. 일단 운전석에서 탔을 때 느끼는 느낌은 시트가 편해요.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그 딱딱함 속에서 부드러움 촉감을 줍니다. 지금 바로 전방 경고 충돌 경고등 떴었죠. 조금 민감하긴 해요. 이게 실내가 이런 우드 원목이 이런 원목감을 더 주기 위해서 코팅을 따로 처리를 하셨대요. 이게 북미하고 이탈리아에서 최고급 원목으로만 만들어서 가져와서 코팅을 입히고 최대한 이 원목 느낌 나게 질감 코팅을 따로 하셨다 그래요. 이런 데 다 가죽이고 이런 데 또 다 스웨이드예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라는 1억 2천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동 가격대의 수입차에 비해서 인테리어 내장은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 가죽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시승차 이제 가죽 컬러가 어두운 컬러인데 이게 좀 더 밝은 컬러였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급차에만 들어간다는 시계 있죠. 제네시스. 그리고 귀엽게 비상등 눈발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외부 소음 유입 차단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대요. 이런 서스펜션 암 종류도 소음이 최대한 안 나도록 소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제 코너가 좀 많은 길들을 돌아나가고 있는데 차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뒤가 좀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차가 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드러워요. 폭신해요. 뭔가 이렇게. 그거는 제가 운전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부드럽게 했는데 네. 지금. 지금 현재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립에 뛰는 평균 연비는 4.6km거든요. 사실 이 차는 연비가 이렇게 썩 좋은 차량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맞아요. 이런 날에는 나들이 가야 되는데. 남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뭘까요, 원장님? 돈까스? 돈까스. 네. 전체적인 주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부드러움의 정도가 0부터 10점까지 있다면 한 7점?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 거친 맛은 좀 있어요. 이렇게 느꼈을 때 악셀의 반응도 좀 그렇고 브레이크 담력도 거친 맛은 좀 있지만 7점 정도 줄 정도로 부드럽다. 특히나 요즘 이 변속이 이게 익숙해져서 벤츠 차량 보면 요런 거. 오 요런 거. 어. 이제 사이드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볼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 앞만 보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앞에만 더 집중하고 가라는 건데 글쎄요. 앞만 보라 그랬는데 이걸 보면 또 앞을 또 못 봐요. 그것도 맹점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거 좀 센스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 있는 구성들 그리고 기어노브 버튼들 특히 이제 이렇게 열선이랑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너무 편리해. 벤츠는 막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한 거 돌려야 돼요. 열선 찾으려면 막 요런 데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버튼을 어디다 숨겨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갖다 버튼을 어디다 넣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요즘 나오는 제니시스 차량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현대 차량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가 정말 일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 차. 제 생각에는 이 차는 물론 이제 쇼퍼 드리븐 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좀 편안하게 큰 차 타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G80은 이 정도의 안락함까지 주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G80보다는 확실히 파워트레인도 더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고 구성들 그리고 편의 시설들 이런 가죽들 더 고급스럽거든요. 나는 국산차 탈 거고 정말 돈이 많아. 그래서 국산차에서 가장 좋은 차 탈 거야라고 하면은 이 차죠 뭐. 답이 없어요. 브레이크 밟으래요. 아까 후진하는데 귀피티가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저절로 막 쓰더라고요. 아. 막 ABS가 막 걸리면서 드륵드륵하면서. 자, 일단은 이 차를 지금 몰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안락하고 편해요. 공간도 넉넉하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점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는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서스펜션이 좀 많이 모자라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국산차 중에서는 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바흐 차량입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S클래스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단의 정석인 S클래스에 거기에 이제 마이바흐를 붙였으니 세단의 정석입니다. 그냥 악셀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코너에서도 꽤나 잘 도는데요. 흔히 우리 차가 작으면 더 잘 돌잖아요. 코너에서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C클래스가 코너에서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제가 타본 결과는 오히려 이 마이바흐가 더 코너에서 더 강력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가죽들 그리고 스웨이드 마감들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이 계기판과 다르네요.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아직 지구공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고 시계도 다른 시계도 IWC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쓰고 있고 지구공은 제네시스 자체 브랜드의 시계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마이바흐 특징은 이 여기 창문이 굉장히 좀 작고 대신에 이제 이 도어의 트림이 되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대시보드랑 일체감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요런 게 포인트. 규피디님 이 차의 마력은 얼마인가요? 이 차는
469마력에 71.5토크입니다. 469마력에 71.5토크. 그러니까 대략 한 100마력 정도가 높네요. 우리가 탔던 제네시스 G90 차량보다 그만큼 좀 잘 나갑니다. 확실히 8기통 트윈터보인데 이게 나가는데 이게 울컥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점점 그래서 후방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 센터 페시아 버튼들은 사실 직관적인 것 같은데 좀 다 한 단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이걸 만졌던 게 벤츠 타다가 다른 차 타면은 이게 좀 되게 습관이 무섭다고 계속 와이퍼가 움직여요. 어이구 제가 이 변속이 이게 이거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벤츠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세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특징은 어이구 네 타이어를 점검하라는 문자가 뜨네요. 자, 이 차량은 지금 한 1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 차량이 무겁고 또 브레이크도 또 워낙 토크가 세고 하다 보니까 뒷타이어랑 앞타이어 마모가 꽤나 빨리 닳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유지하는데. 그래서 강남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거의 한 2-3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주비가 거의 한 100만원 정도가량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괴물같이 기름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 그렇게 이제 좀 유지비가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운전을 해보면은 아 이 차량이 왜 S클래스 그 중에서도 마이바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휠 부드러움 그리고 악셀의 부드러움 브레이크의 부드러움은 그냥 명불허전 최고입니다. 최고. G90과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은 파워트레인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온 역사나 노하우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일상주행에서 과연 뭐 그게 큰 차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G90도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충분한 마력, 뭐 충분한 제동, 충분한 선회력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약간 시티의 안락함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G90이 좀 더 빨리 따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편의성은 G90의 압승이에요. 압승. 그래서 좀 기능적인 부분이나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부분은 이미 많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차가 최고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한국인이라 더 편한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뭐 제 기준이 중요하지 사실 다른 사람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서스펜션 지금 느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거를 약간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노면을 그냥 날려버리는 느낌이 최고죠. 물컹물컹이면 안 돼요. 절대. 물컹물컹이면 멀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멀미가 안 나면서 부드럽게 약간의 정보만 전달해주면서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스펜션 기술이 정말 어려운 건데 어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승차감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편안하긴 하지만 기분 좋을 정도로 편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마이바흔은 기분 좋을 정도의 편안함을 주는. 근데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차는 되게 약간 가벼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죠. 왜냐면 차량이 점점 더 경량화 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플래그십에서의 경량화는 뭐랄까 조금 차가 약간 껍데기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묵직함은 G90이 승.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차량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좀 여기저기 문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점검을 좀 잡아놨거든요. 막 끼익끼익 이런 소리도 들리고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좀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시죠, 주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이 이제 뒷자리에 딱 탔는데요. 탔을 때 처음 느낀 느낌은 우선은 헤드 쿠션이 있어요. 편안하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솜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탈리아 모 브랜드에서 특수 제작한 그 쿠션이라고 하네요. 솜 좀 더 넣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서 탔을 때 앞열보다 확실히 좀 뭔가 위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앞이 1층이라면 여기는 한 2층인 느낌. 그래서 이 저같이 이제 이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조금 땅이 잘 안 닿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약간 결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이렇게 요게 버튼들이 있거든요. 시트 조절 버튼이 있어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쭉 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눕는 과정에서 엉덩이는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누운 건지 올라간 건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제일 편안한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팔을 여기다 올리고 이쪽에다 올리고 다 있으면 이제 잠이 슬슬 오죠. PD님 운전이 좀 와일드하신데요. 아닙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마이바흐에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즉 앞으로 쭉 이동을 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뒷자리 차이점. 여기 올라와요. 아 여기 올라와요. 여기 올라오고 저 보이죠? 요거 아 그쵸? 되게 불행하게도 제가 다리가 짧아서 안 닿아요. 아 이게 되게 슬퍼요. 안 닿아요. 달려면 내려가야 돼 이렇게. 더 불편해지니까 기능은 있지만 시트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1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G90도 다음 버전 때는 시트 높이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편해요. 정강이 맞춤대, 종아리 맞춤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위험하단 말도 많아요.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에 있던 승객이 이렇게 쓱 그냥 네네. 밀려 앞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많거든요. 앉아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쏠리지만 네. 얘는 앞으로 쭉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롤스로이스는 고급 차량이지만 이런 걸 넣지는 않고 있거든요. 안전을 생각해서. 네, 근데 살짝 내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앞자리를 뒤로 한번 당겨볼게요. 앞자리 뒤로 여기서 어떻게 당기지? 아 이게 버튼이 확실히 G90에 비해서 좀 뭔가 사용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네요. 대신에 뭐 리모컨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 전화인가? 뭐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켜지지도 않고 불편해. 제가 IT 기기에 뭐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TV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이바이 타면은 잠 뭐 자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네. 조용해요. 자 잠깐 잠에서 깨어나서. G90의 특징은 이쪽에 이제 잘 구성되어 있는 버튼들. 자, 버튼 잘 켰죠?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설정, 뭐, DMB, 미디어. DMB 들어볼게요.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수입차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 저는. 조작이나 이런 게. 해볼게요. 경로를 검색할 수도 있고, 지도를 볼 수도 있고, 공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되게 입체감 있게 잘 나오죠. 이건 좋네요. 좋죠. 네. 편하신가요? 편해요. 확실히 기존에 있던 포도 세단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편한데 마이바흐랑 비교했을 때 편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뭐 G80 그리고 S클래스 쇼바디랑 비교했을 때는 뭐 압도적이에요. 1억 2천의 가격대에 이 정도 편안한 뒷자리면은 저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뒷자리가 너무 편해요. 주말에 스포츠카, 평일에는 뒷자리. 이게 그냥 패턴화 됐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으면은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고요해서 좋아요. 잡소리가 없어요. 잡소리가 없다. 잡소리가 없는 게 너무 좋네요. 편해요. 뭐 승차감, 서스펜션, 뒷자리 가죽, 헤드레스트, 실질적으로 탔을 때 편안함은 마이바가 좀 더 편합니다. 근데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어요. 잡소리가 나요. 삐그덕 삐그덕 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죠. 그래서 되게 편안한데 이것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이거 누울 수가 없어요. 조금 세우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약간 마찰음이 나거든요. 윤활제를 바르거나 뭘 대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 굉음이 들리죠? 무슨 소리죠? 차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만도 안 튼 차가 이렇게 막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좀 의아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퍼포먼스적으로는 최강인데 이제 최강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되다 보니까 잡소리도 좀 많이 나고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 것 같아. 점검도 잘 받아야 되고 젤리스 차량이 사실 손이 덜 가고 편하죠. 보증도 길고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네. 정숙성 면에서는 G90의 승리입니다. G90의 승리. 이제 이것도 자동이죠. 한 번 누르면 내려가고 또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 올리면 창문이 올라가고 또 올리면 이제 뒷자리는 틴팅이 필요 없어요. 이미 프라이버시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햇빛 가리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도 있죠. 이거 누르면 뒷유리.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쪽 풋, 그러니까 다리 올려놓는 발받침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편하거든요. 이쪽에 국산 플래그십 차량치고 제네시스 G90은 점점 발전해와서 꽤나 더 발전했다는 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느낌은 굉장히 좀 공간감도 좋고 편의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뭐 브레이크, 악셀, 코너 다 이 덩치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뒷자리로 왔을 때는 좀 상당히 살짝은 높아진 시트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뭐 편하네요. 지금 막 눈이 감길 정도로 편해요. 열선 통풍 함께 켜집니다. 원래 열선을 키면 통풍이 한 번 더 신경을 안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어차피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전기적이고 네, 이건 네. 약간 모터적인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차량 가격은 G90이 반값이에요. 공간성은 비슷비슷해요. 앞뒤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했을 때 발 공간이 조금 마이바가 좀 더 넓고요. 네. 운전하는 느낌은 물론 이 마이바가 더 좋지만 두 배 차이는 안 나요. 절대 두 배까지는 아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제네시스 G90의 승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스펜션 승차감은 마이바의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지만 G90도 편하다. 이거는 마이바가 사기라서 그런 거지 G90이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적게 든다. G90이 마이바는 차량값도 비싼데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 이 정숙성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바도 정숙하지만 G90이 더 정숙하다. 뒷자리 승차감은 어떻게? 뒷자리 승차감은 마이바가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편합니다. 1.5배 정도 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거는 시트의 높이가 일단은 마이바가 낮아요. 네. 그래도 크고요. 시트 자체 가죽의 퀄리티나 뭐 디자인 그리고 봉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 쿠션의 솜 차이. 이건 좀 큰 것 같아요. 커요. 이게 되게 보니까. 커요. 그래서 솜을 아낌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G90에. 잡소리 없고 깔끔한 실내 UI들. 맞아요. 근데 얘는 잡소리가 심하고 편의성은 비교 불가. G90의 압승. 다 조금씩 좋은데 물론 서스펜션은 좀 많이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두 배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마이바흐 브랜드까지 좀 누릴 건지 가성비 좋은 G90을 살 건지 네. 그건 뭐 오너의 가치관의 차이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G90이든 마이바흐든 어떤 브랜드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세단을 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잠드셨다고 한다.